심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나오거든요. 개념은 뭐냐면 사단으로서 사단 법인으로서의 실질 실체는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자, 이런 얘기 드는 거죠. 사단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런 거고. 또 사단 법인이 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사단 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법인이 아닌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 사단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모두 다 갖췄지만 단지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넘겨보시면 판례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인정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대표의도 실체가 다 갖춰져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고요. 3번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또 기억할 것이 6. 문중 또는 종중 나오고 7. 종단 소속 사찰이 아닌 사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추가할 것은 뭐죠? 교회고요. 실제로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 종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나 종중처럼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적어보면 자 사단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다 갖췄어요. 그렇지만 뭐만 안 하고 있습니까? 설립 등기만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종중과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우측 1. 사단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유추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단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유추 적용을 해요. 다만 뭘 안 하고 있냐면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에 관련된 규정은 뭐 될 수 없는 거죠?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사 같은 법인의 이사 같은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뭐 될 수 없는 거죠? 유추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법인의 없는 사단은 물론 법인이 아니고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인정이 되냐면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등기하고자 할 때는 그 등기 범위를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고요. 또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을 시행할 때는 원고 피고도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원고 피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선 기속 관계가 나와 있네요. 일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총유라고 해요. 그래서 총유란 뭐냐?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총유라고 하는데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 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분이 없다는 점이 가장 주된 특징이고요. 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든 또는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처분변경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리 능력 없는 재단이 나오죠. 그럼 뭔지 알겠죠?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지만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있는 재산의 집합을 우리가 관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하고요. 등기에 관한 부분을 빼고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관리 능력 없는 재단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측에 기본학의 문제 나와 있죠.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 다시 말하면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등기에 관한 것은 유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떠오르면 되고, 따라서 1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유추 적용될 수 없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알면 참 쉽죠. 자, 이렇게 이제 권리의 주체가 끝났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권리의 객체 해가지고 132페이지로 갑니다. 자, 권리의 객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물건이 뭐냐? 유체물.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까지 물건이냐면 자연력까지 물건이 되거든요. 따라서 책상이다, 걸상이다, 토지다, 건물과 같은 유체물만 물건인 것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 뭐 전기, 온기, 냉기 같은 것도 뭐가 되죠? 물건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고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고요. 그럼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죠? 동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전기, 온기, 냉기도 권리 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물건이 된다면 부동산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동산이 돼야 되니까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건,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대해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목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있다면 이 안딴 사과도 뭐가 되냐면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배추밭에 배추, 농작물도 일단은 뭐죠?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나오는 수목이나 농작물은 다 뭐로 평가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부동산으로 평가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물론 배추밭의 배추는 부동산이지만 뽑으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뀌고요. 사과나무의 사과는 부동산이지만 따면 뭐로 바뀝니까? 동산으로 바뀌고, 수목도 뭐죠? 부동산이지만 자르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가지고 이제 교재를 볼게요. 자, 1번 물건은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2번 물건은 외계 일부여야 된다. 따라서 신체는 물건이 아니지만 분리된 신체는 물건입니다.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니지만 자르면 뭐로 바뀌죠? 물건이 아닌 거죠. 2번 사체, 시체는 뭐가 되느냐? 물건이라는 것이 통솔이다. 따라서 시체도 뭐가 되죠? 물건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3번 물건은 배타적 지배와 관계상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 물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물건의 분류에서 단일문, 합성물, 집합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신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자, 원래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인 거죠.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집합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판례는 증감변동하는 뱀장어 같은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만장래로 특정할 수가 있다면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인데 다만 그 집합물을 뭐 할 수 있다면요? 특정할 수가 있다면 한 개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따라서 증감 변동하는 뱀장어도 양만장대로 특정됐다면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2번 거래 능력의 유무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유통물, 거래할 수 없는 것은 불융통물일 텐데 그 불융통물에 좀 분류가 나와있죠. 좀 정리를 해보면 국유재산법에 따른다면 국유재산을 일단 공용물과 공공용물로 나누고 있어요. 일단 공용물이라는 것은 국가가 소유하고 그 사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청사, 시청, 청사, 교도소 이런 걸 말하고 공공용물은 국유재산이긴 하지만 일반 공중이,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우리가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공중화장실, 박물관, 공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우리가 일반 재산이라고 하고요. 요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거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냐면 취득시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을 20년간 점유했다 그래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없는데 다만 공용이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그때는 거래도 가능하고 따라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뭐 금전물 이런 건 의미 없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유통물의 다음에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해가지고 1번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거래 관념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2번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해 이런 얘기입니까? 대체물이나 부대체물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대체물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부대체물인데 이거는 거래 관념 내지는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게 일반적으로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부대체물로 평가가 돼요. 근데 특정물이나 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쏘나타 자동차 그러면 세상에 쏘나타 자동차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불특정물인데 요 쏘나타 자동차라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쏘나타 자동차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다. 그 다음 3번 분할할 수 있는 것은 가분물 분할할 수 없는 것은 불가분물이고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은 소비물 한번 사용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안 없어지는 것은 뭐가 돼요? 비소비물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동산과 뭐가 나오죠? 부동산이 나옵니다. 뭐 의의는 설명드렸고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에서 입법례에서 2번 토지의 개수에서 원래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만 지적법에 따라서 분필된 토지가 각각의 토지가 된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부동산 중에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 함께 거래되는 것 해가지고 가해가지고 도로의 포장이나 교량, 담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인데 토지의 일부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오고 판례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이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무한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정당한 이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것이 흙이든 그것이 암석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다 뭐냐면 토지의 구성분자이고 토지의 소유권의 내용인 거죠. 따라서 지하수권이라는 물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천권이라는 물권도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수, 온천수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구성분자 내용인 것이고 따라서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권, 온천권이라는 물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은 납원해가지고 암석, 지하수, 온천수 이런 것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판례 나오는 것 중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온천권, 지하수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판례에서 이번 판례는 뭐냐면 땅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빠지는 것은 뭐냐면 미책을 광물이다. 따라서 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고요. 따라서 광물을 채취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광업권인 거죠. 따라서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토지 소유자고 광물은 국가고 따라서 토지 소유권 중에서 뭐는 빠집니까? 광물은 빠지고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거 건물이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토지가 있고 그 토지 위에 기둥을 박았어요. 그러면 기둥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데 아직 건물은 아니죠. 토지의 일부로 평가되는 거죠. 외벽을 둘렀어요. 외벽을 둘렀더라도 부동산이긴 하지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토지의 일부입니다. 지붕을 덮었어요. 그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건물이 되고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그 다음에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건물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등기 없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가 돼요? 건물이 되니까 건축주는 기둥과 지붕과 외벽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십니다. 4번. 임목법에 의한 임목이죠. 자, 원래 수목은 부동산이고 토지의 일부예요. 따라서 땅을 사면 나무도 쫓아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 수목에 대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독립된 부동산이 되고요. 4번, 만약에 명인방법을 갖췄다면 이것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평가되는 거죠. 4번,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천연과 하시는데 이거죠. 요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의 사과나 또는 배추밭의 배추 같은 농작물은 토지의 부동산으로 토지의 일부인데 만약에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가 되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부합에서 물권법에서 좀 봐야 됩니다. 5번 토지 소유권의 상실으로서의 상실을 원하는 포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포락이란 말은 뭐냐면 땅이 쓸려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땅이 쓸려 내려가서 땅이 없어지게 되면 토지 소유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자책 하단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쓸려 내려갔던 그 땅이 다시 성토,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과거의 소유자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모주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토지가 포락되는 순간 그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영구적으로 뭐 한 거죠? 소멸된 것이고요. 새로 만들어진 땅은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인 것이지 전의 소유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산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물과 종물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주물과 종물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보기 전에 먼저 부합부터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원래는 부합은 물권법에서 정리할 것인데 일단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끼리 결합이 됐는데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결합된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합이라고 하거든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산끼리 결합이 돼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뭐 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끼리 결합된 경우죠. 부동산끼리 결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경우냐면 증축된 경우죠. 1층 건물이 2층으로 증축됐다 이런 경우인데 일단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된다. 다만 요 달라붙은 부동산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 기본적 태도고 부합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인데 을이 갑의 건물을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는 말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인 누구 거가 되죠? 갑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증축한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증축한 누구 거가 돼요? 을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을이 남의 건물을 이렇게 증축하는 경우에는 보통 전세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전세권 임차권과 결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된다. 따라서 땅 주인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권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상권이다. 임차권과 같은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나무 소유, 나무를 심은 사람 소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토지와 뭐죠?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도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땅 주인 거가 아니라 경작자가 되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농작물은 명인 방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락을 안 받았더라도 상관이 없고 또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이 누구 거가 돼요?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자, 이제 139페이지 이제 주물과 종물을 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건끼리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됐는데 만약에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부합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결합된 물건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부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된 물건 우리가 주물, 종된 물건은 종물이잖아요. 그러면 종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된 물건과 결합이 돼야 존재할 수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는 물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물이라고 한다. 그럼 법적 목적 백조이랍니다. 물건의 소유자 그 물건의 상령의 공학이 와요. 일상적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분리될 수 없다면 그것은 부합물이고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분리해봤자 존재가치가 없는 걸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왕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 따라서 주물을 팔면 종물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요 이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주된 물건이라면 자동차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인데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타이어만 따로 분리해서 팔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사는 것도 뭐예요? 가능하고 자동차를 팔 때 타이어를 빼고 팔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종물의 요건에 가지고 1.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이 직접 이바지할 것. 2번 종물과는 주물과 장소주로 밀접한 일치의 위치에 있을 것. 3번 종물은 독립한 물건일 거죠. 만약에 독립되지 않아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죠? 부합물이 되는 거고요. 4번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될 것. 기억해 두시고 넘기셔서 2번 판례가 종물로 인정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양거리 2번에서 주유소의 주유기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주유기. 근데 그것이 기름이 나오려면 주유소에 달라붙어 있어야 기름이 나오는 거죠.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주유소의 주유기는 뭐가 돼요? 종물이다. 근데 박스에 있는 주유소에 있는 기름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는 뭐된 거로 봐야 되겠죠? 부합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로 봐야 되니까요. 3번 종물의 효과에서 1번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임의기적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과실이 나오죠. 일단 과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로소득.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데 얻게 되는 소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실은 천연과실과 뭐가 있습니까? 법정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의 사과는 뭐가 돼요? 천연과실이고 이자나 지료나 차임은 뭐가 되는 거죠? 법정과실이 되는 거고요. 우측에 3번에서 과실에 귀속해가지고 천연과실은 언제요? 분리할 때, 사과를 딸 때 권리자에게 귀속되게 되고 법정과실은 수취한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먼저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천연과실은 언제 소유권이 있어야 되냐? 사과를 딸 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자나 지료와 차임과 같은 요 법정과실 어떻게 취득하느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번에서 우측에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일단 소유자 과실수취권이 있겠죠?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이 있고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자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매도인이 나와요. 요거 좀 자세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 민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다만 인도 후에는 누가 과실을 갖냐면 매수인이 과실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과실을 갖냐면 매수인이 과실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 계약 후 과실은 매도인이 갖는다.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할 비로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할 것이 뭐냐면 밑에 줄 압류한 저당권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다. 뭐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갑은 주위에서 나오는 1번 유치권, 질권의 해당 부분을 보게 될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나번에서 새끼돼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양도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는 구체적으로 공부하진 않지만 양도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자와 저당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도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양도담보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압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과실에 준하는 사용이익 해가지고 지료 차임이 법정 과실이므로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사용이익도 뭐로 취급하게 되냐면 과실로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물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X. 온천은 토지 소유의 토지의 구성분자, 토지 소유권의 객체이지 온천과 같은 독립된 물권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인데 이거 어떤 문제냐면 저당권의 효력은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에도 미쳐? 종물. 특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증축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증축된 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지만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에 미치지 않게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부분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럼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얘기죠? 부합이 됐다는 얘기고 부합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침으로 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혹시 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종물이 되려면 분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분리하지 못해요. 구성 부분이 됐다면 그것은 부합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 건물의 구성 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부동산 및 그 정착물이 아니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니까 기억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입니다. 4번 지중 땅 속에 있는 지하수는 토지 일부이기 때문에 부동산이에요. 5번 강제 통용력을 상실한 주와 동전이죠. 동전은 동산입니다. 통용력이 있든 없든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고요. 1번 토지에 정착된 다리도 부동산이겠죠. 따라서 동산인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146페이지 권리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